기본 중에 기본. 예. 어떤 생선들이 오는 거예요, 그럼? 주로 저희 집은 이제 우럭 회를 많이 쓰는데요. 품질 좋다는 완도산 우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손질이 까다롭고 나오는 양도 적지만 늘 우럭을 고수합니다. 물에 육수에다가 회를 담그는 거기 때문에 금방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 이제 우럭을 담그면 좀 오래 있어도 그 식감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죠. 아무리 좋은 우럭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으니 여기에 주인장의 30년 내공이 집약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생선을 이제 숙성하는데 이 무가 들어가야 됩니다. 건숙성을 해야 이제 회가 쫄깃쫄깃하고 그다음에 비린내를 일단 잡아줘야 되거든요. 강판으로 갈아낸 무는 손으로 한번 면포에 올려놓고 또 한 번 물기를 짜는데요. 우럭의 쫄깃한 식감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랍니다. 물기를 최대한 이제 제거해주기 위해서 또 한 번 또 2차로 이리 또 해야 됩니다. 자칫하면 생선살이 물러버려 번거롭고 힘들어도 허투루 할 수 없대요.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데 먼저 비린내를 잡아줄 마른 다시마와 미역을 잘게 잘게 잘라줍니다. 그 다음 등장하는 생선이 재료는 무엇인고 하니? 홍조류에 들어가는 그 꼬시래기라고 합니다. 바다의 국수라고 불린다는 꼬시래기는 우럭의 한층 깊은 바다의 향을 더합니다. 끝으로 손수 물기 제거한 간물을 올려주고 그 위에 깨끗하게 손질한 우럭을 올려준 뒤 또다시 덮어주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. 배 한 점도 꽤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지요. 이야. 다 되신 거예요, 이렇게 하면은? 네, 거의 다 됐습니다, 이제. 손이 많이 가네요. 아, 그렇죠.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한 뒤 냉장고에서 5시간 동안 숙성돼야 비로소 손님상에 오를 수 있답니다. 다시마, 미역, 꼬시래기 등 해조류에 많은 글루탐산과 생선류에 많은 이노신산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음식의 감칠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. 이 둘이 합쳐질 경우 감칠맛이 두 배, 세 배 아주 크게 늘어나고요. 특히 생선은 숙성시킬수록 이노신산이 많이 생겨나서 맛은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. 비린내는 제거하고 쫄깃한 식감 제대로 살린 우럭은 꼬시래기와 각종 채소,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과 함께 비로소 물회로 거듭나는데요. 이 맛을 지켜내기 위해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.